안녕하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야기하는 쿠니TV 시간입니다. 오늘은 55세 이후 한 달에 두 번 장어를 먹으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좋은 영상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오미야역 앞에 있는 야마야라는 장어집에서 장어덮밥을 먹었습니다. 요즘 장어가 많이 잡히지 않아 일본에서도 역시 장어는 비싼 음식입니다. 주머니 사정상 자주 가지는 못하고 가끔 힘이 없을 때 기운을 차리느라 먹곤 합니다. 장어는 아주 맛있지만 기름기가 많은 편이라 장어가 아주 많이 들어있지 않은 세이로주라는 걸 시켜 먹었습니다. 가격은 3,500엔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장어집에 비해서는 저렴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맛도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특히 장어 위에 뿌려 먹는 산초의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장어덮밥에 따끈한 니온슈 한 잔을 곁들이며 작은 행복을 느껴본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사이타마 지역은 일본에서도 장어로 유명한 곳입니다. 특히 우라와 주변에는 강과 늪지대가 많아 장어가 잘 잡힙니다. 에도 시대 때부터 사이타마 현 우라와는 장어 산지로 유명해 이름난 장어집이 많이 생겼습니다. 55세 이후에는 다른 걸 아껴 쓰라도 한 달에 적어도 두 번 정도 장어를 드실 것을 추천합니다. 장어는 기름기가 많아 좋아한다고 해서 너무 자주 먹지는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자주 먹어도 일주일에 두 번 이상 먹으면 과잉 섭취가 됩니다. 예로부터 장어는 정을 보충하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정력에 좋다고 하죠. 55세 이후에는 급격하게 기운이 쇠퇴하기 때문에 가끔 음식으로 정력을 보충해 줘야 합니다. 이때 최고의 건강 음식이 장어입니다. 장어는 부드럽기 때문에 치아가 약한 고령자들도 먹기가 쉽습니다. 게다가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골고루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가 잘 안되고 피부나 뼈의 노화가 급격하게 진행됩니다. 이때 장어에 포함된 각종 영양소는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장어는 질병을 예방하고 신체 기능을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구체적인 영양소를 말하자면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비타민 A와 B2가 좋습니다.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데는 비타민 B1이,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비타민 D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어에는 이들 영양소가 모두 골고루 함유되어 있습니다. 고령자는 각종 감염증에 걸리면 폐렴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감염증을 막아주는 면역기능을 유지하는데 애를 써야 합니다. 장어가 비싸긴 해도 다른 것을 아껴 쓰라도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먹어주면 좋다는 것은 장어가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어만으로 충분한 비타민 A를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간이나 건강보조식품 등을 사 먹지 않아도 됩니다. 비타민 B1은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영양소입니다. 장어에는 비타민 B1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신경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기능도 합니다. 비타민 B1이 부족하면 피로하거나 집중력이 떨어지고 식욕 저하의 원인이 됩니다. 장어에 많이 들어있는 비타민 B2는 피부나 점막의 건강을 유지하고 입속 염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D도 정말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무엇보다 칼슘을 흡수하는데 비타민 D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됩니다. 뼈나 치아 건강이 남은 인생의 질을 좌우하는 고령자들에게는 비타민 D는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장어를 먹으면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밖으로 자주 나가 햇빛만 쬐면 비타민 D는 체내에서 저절로 생성됩니다. 하지만 고령자들은
밖으로 잘 돌아다니지 않기 때문에 장어를 먹는 등 식사를 통해서라도 비타민 D를 섭취해야만 합니다. 장어에 대한 자랑만 너무 많이 해서 좀 그렇지만 피를 맑게 하는 역할도 합니다. 장어 기름에는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고 피를 맑게 하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장어 기름은 특히 DHA와 EPA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DHA는 인지 기능을 유지하여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며 EPA는 피를 맑게 하여 동맥 경화를 막아주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어 자랑만 늘어놨으니 이제는 주의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에 유의해야 합니다. 장어는 잔뼈와 껍질까지 모두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아가 약한 고령자들은 딱딱한 뼈와 질긴 껍질을 먹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장어를 먹을 때 염분을 너무 많이 섭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장어 양념은 맛있게 조리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염분을 과잉 섭취하기 쉽습니다. 의식적으로 양념을 조금만 발라서 먹도록 해야 합니다. 장어 한 마리 약 150g에는 34.5g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고령자들에게는 정말 좋은 음식이지만 신장병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신부전이나 투석요법을 받고 있는 사람은 단백질, 염분, 칼륨 등을 적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구니TV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좋은 영상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